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.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용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건데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공소 제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자신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지검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모 변호사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된 뒤 박 변호사로부터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으로 서울 남부지검을 떠나기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뒤 박 변호사에겐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의 변호를 부탁하는 등 대리인처럼 활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김 전 부장검사 측은 2016년 초 남부지검을 떠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공수처는 금품을 제공한 박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 스폰서 김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. 이번 기소는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첫 기소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. 첫 기소인 만큼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소유지 역량 역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